민주당 의원님들 두려우십니까? 언론 정상화, 검찰 정상화를 지지함으로써 마주하게 될 보복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평범했던 저의 일상이 망가질까 두렵고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의원님들께 응원과 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달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검찰 정상화를 찬성하는 것이 고민되고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킬 것이 자신밖에 없는 저도 이렇게 두려운데 지켜야 할 게 더 많은 의원님들은 오죽하실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현명하시고 삶의 지혜가 가득 차신 분들이니까요. 딸, 많이 힘들지? 계절의 봄처럼 너희 인생에서 가장 예쁠 때 신선한 공기 마음껏 마시며 환한 웃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파릇한 봄을 만끽해야건만. 답답한 마스크를 하고 행여 감염의 두려움으로 친구조차 만나는 게 힘든 세상에 살게 되었구나.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희망은 낙담이 되고 꿈은 저 멀리 더 달아나 버려 주저앉게 하였구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보다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만든 현실이란 감당조차 버거운 무게를 짊어지게 해서 어른이라 미안하다. 지난 몇 년간 사회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경제는 힘들어 질 좋은 청년 고용이 둔화되어 심화된 경쟁 속에 금수저, 흙수저 논란을 낳게 하고 결국 남녀 갈등을 넘어 혐오로 치닫게 만든 어른이어서 미안해. 그런 너에게, 너희에게 세상 물정 모른다, 철없다, 정신 차려라 타박만 하고 어른답지 못하는 언행으로 눈살 찌푸리게 하고선 되려 요즘 젊은 것들 위아래 없다고 쯧쯧거리며 예의를 짓거린 어른이어서 미안해. 한번 믿어달라 굽신굽신 허리 조아린 파란 띠 두른 정치인들 잘하시라 표모라 국회로 잔뜩 보낼것만. 내가 원하는 세상 반의 반만이라도 만들어줄지 알았는데 허구한 날 협치 논란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5년 전 촛불이 꺼져버린 초라한 혁명되어 다시 저들 속에 권력 쥐어진 어른이라 미안해. 딸, 많이 슬프지? 법위의 특권으로 살아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학력 경력 위반자로 허위의 삶과 무속에 심취한 사람도 영부인이 되는 오만과 야만의 적폐들이 권력을 잡은 그런 세상에 살아야 하니 깜깜한 내일에 언제 빛이 뜰까, 태양이 뜰까, 희망 없는 세상을 살게 해서 슬프구나. 공정, 상식, 정의, 원칙이란 말이 특권, 오만, 불의, 반칙이 되는 세상에 살게 해서 미안하구나. 내 집값 떨어지는 거 참을 수 없고 서울 강남 특권 지키려 토리사과 놀림에도 표 몰아준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집 여러 채 가진 사람 종부세 많이 내는 거 걱정되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 걱정에 글을 찍은 건 어떻게 설명할지.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공산당 되고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빨갱이 세상 되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북의 나라 팔아먹는다는 그 어이없는 거짓말에 맞다 맞다 표 몰아주고 태극기로 모자라
성조기, 일장기, 심지어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와 주님 주님 외치는 짙은 선글라스, 군복에 군하시는 어르신들. 끼리끼리 어울려 외설, 비하, 혐오를 넘어 조롱으로 도백질하는 크크크크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이번 남들.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힌 무속과 이단, 사이비에 빠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아빠, 엄마는 3월 그날 이후 인정할 수 없었고, 이모, 삼촌은 분노했고, 냥 오빠, 언니는 외면했단다. 그냥 아무것도 싫었고 일부러 피했다. 그렇게 우린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단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귀찮고 흥겨운 음악을 들어도 슬프고 찬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따뜻한 커피를 마셔도 우라가 치밀어 TV도 유튜브도 뉴스도 다 싫었다. 세상은 온통 부정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잡은 권력이 만든 기성 언론이 조금씩 조금씩 세뇌시켜버린 결과는 참혹했고, 빼앗길 게 많은 거대 기득권은 사활을 걸었다. 간절한 기대는 시간이 부족했고, 엄청난 의욕은 약지만한 의욕에 덮여 똑같은 무게로 느끼게 마술 같은 언론의 호도로 사람들을 속였다. 대선 후보의 진짜 검증 취재는 허위 날짜로 둔갑시키고, 선의와 정의로운 제보자는 명예훼손범으로 취급됐으며, 경찰이 알아서 입건해 란 말이 현실이 되는 고발로 10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는 고통의 시간이 오고야 말았단다. 절망의 나락이 끝없이 낭떠러지로 향할 때 어디선가 들려온 내 소식에 눈길을 돌려 너를 바라본 순간 너는 아빠를 울게 했단다. 아빠가 시리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때 너는 긍정의 아이콘이었고 슬픔에게 안녕이란 희망을 노래했다. 너의 외침은 나에게 끝은 또 다른 시작임을 알렸다. 너는 너희가 되고 하나 둘 대오가 되어 강한 에너지로 우리가 사라진 텅 빈 광장을 채웠다. 아빠는 내게서 절망의 크기보다 더 큰 희망을 보았다. 그 광장에서 목청 높여 외친 너의 의지가 정치인들에게다가 지난 5년간 손 놓았던 검찰개혁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 까닥은 특수관광 혐의가 명백한 김학의의 동영상을 보고도 가르마가 다르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검은 유착 수사받던 한동훈 핸드폰을 비밀번호 못 푼다고 무혐의 처리하며, 검사는 각종 사건을 통해 퇴직 후 연간 100억 원씩 벌 수 있고, 정치 집단과 인연을 맺으면 가족이나 지인이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워지는 이권을 넘어 특권이 된 검찰공화국, 검찰제국의 탄생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정치인들의 협치 논리는 너를 외면했고, 국회의장이란 사람은 말장난 뒤섞은 단어 쪼가리로 개혁안을 갈기갈기 찢어 양당 대표의 사인을 받아냈다. 그나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을 발이나마 떼게 해줘 고맙고 미안하구나.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너의 긍정이 승리하리라 믿는다. 딸, 오늘도 광장에 서 있는 너를 본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내 나이쯤 아빠가 과거의 오늘 광장에서 야망과 폭력의 저항에 외쳤던 울부짖음이 너에게만은, 너희에게만은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고 싶었는데, 또다시 그 잔인한 폭고의 세월을 살아가게 할 것 같아 미안하구나. 어쩌면 앞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상식이 밟히며 정의가 내팽겨쳐지는 고난의 날들이 계속될 수 있을 거야.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여 너를 무릎 꿇게 할 것이며 너희를 가두고 뿔뿔이 흩어지게 할지 몰라. 하지만 딸아, 우리 견뎌내자. 어차피 겪어야 할 세월이라면, 감당해야 할 시간이라면 저들이 마음대로 이 세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임을 똑똑히 보여주자. 내가 보여준 할 수 있다로 5년을 3년, 1년 내일로 앞당기자. 그리고 딸 고마워. 너는 우리의 용기야. 잊지 마. 아빠가 내 옆에 서 있을게.